아, 심심해 죽겠네. 나가서 사냥이나 할까? 아, 아니야. 날씨도 더운데 집이나 봐야겠다. 신기한 소식입니다. 정글에서 유적지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 날씨에 고생하십니다, 앵커님. 어디 딴거 한번 볼까? 대한테 캐릭터 브라더즈. 오, 좋아. 드디어 볼만한 게 나왔고. 오늘 대한테 캐릭터 브라더즈 결승전이었는데. 잠깐만. 나저 김지연 아직 못 사용해봤는데. 저 마그마 큐브도 아직 못 사용해봤고. 이러지? 티비야, 이러지 말자. 아, 티비야, 왜 이러지? 오늘 결승전 꼭 봐야 되는데. 안녕. 아, 뭔가 귀찮은 놈이 튀어나와 보였다. 나를 잊은 건 아니겠지? 건방지네, 송이.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해안가에서 자네에게 당한 걸 갚아주러 왔다. 나, 좀비 레인저 규린의 자존심을 짓밟은 고통을 이번 파티장에서 100배로 되갚아주마. 파티장? 오늘이 대난투 캐릭터 브라더즈 결승전인 건 알고 있겠지? 결승전을 치를 예정이었던 선수들은 안정부조 쉬고 있다구. 아저씨, 선수들 어떻게 한 거야? 잠시만 기다려. 아니, 뭐야? 내 작품을 본 소감이 어떤가, 애송이? 니놈이 지금 보고 있는 TV에 경기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포탈 열두겠다. 두 선수가 팝콘이 되는 꼴 보기 싫으면 순순히 오는 게 좋을 거야. 기다리고 있겠다. 아, 저 귀찮은 걸 만나. 어이, 왔구나, 애송이. 너가 무서워서 안올줄 알았는데, 감히 신성한 경기를 망쳐줬다니, 용서하지 않겠다! 보아하니 니놈도 대난투 캐릭터 브라더즈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상대를 선수로 제압하려면, 니놈이 하고 싶은 플레이어를 골라라. 어때, 애송이? 바람 받아! 이번에는 확실히 끝내겠어! 남자, 동물농장의 복서! 안녕, 내 이름은 복서. 모두 짓밟아주겠어. 항상 오는 자인 나폴레옹이더라도, 나한테 올바르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날 걸까? 자, 그다음. 자, 그럼 나폴레옹 간다. 나 나폴레옹이 여러분 모두를 스노볼과 존스로부터 구하겠다. 자, 먼저, 내 공격 간다. 복서, 밟기. 지진 일으키기. 그거 같은가? 야, 지진 일으키기. 으아! 한번 더. 으아! 아이고, 이거 지진이 일어나서 진짜 돼지 잡겠네. 자, 나폴레옹 들이받기 간다. 이야! 들이받기! 아이고, 이러다 말 잡겠네, 넌. 자, 이제 복서. 또다시 달려들기 간다. 복서도 달려들기다. 이야! 맞아라! 이때다! 나폴레옹 필살기! 이때다! 나폴레옹 필살기! 스킬러 소환! 야, 이거 스킬러에게 당했냐? 안 됐다. 아하, 넌 이제 죽었다고. 자, 근데 이때다. 복서, 필살기. 야, 하기 전에 내가 공격을 해주지. 나폴레옹. 늑대 소환. 늑대들아, 이리로 와야지. 지도자님, 저희가 왔습니다. 자, 싸울 준비해야지. 아, 피자 사주세요. 햄버거 사달라고요. 야, 지금 싸워야 한다고. 이때다. 복서 필살기. 야, 복서 지진. 아유, KO. 저놈이 스노볼 편이냐? 이겼다. 괘씸한 녀석. 감히 네가 이기다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좋아. 남자 메이크업 패스 김재원. 안녕, 내 이름은 김재원. 난 메이크업 패스라고 모두 덤벼. 자, 그럼 김재원 됐고. 좋아, 나는 랜덤 캐릭터. 당신을 메이크업 패스 혐의로 체포한다. 안 돼. KO. 안 되겠다. 다시 하자. 좋아, 어디 누구 뜻대로인지 막판 가자. 나 먼저 야인 시대. 조병욱,
야, 임마! 나 조명기야! 나한테 덤벼보려고! 좋아. 내가 골랐지롱. 안 되겠다. 나는 반동 김두한. 나 김두한이다! 라운드 5. 자. 조병옥, 머리 박치기 간다. 나 애초 닮아야! 한번 더. 난 애초 닮아야고! 아, 니 미쳤다. 좋아. 한동 김두한의 뒤돌려차기를 할 거였지? 그러려고 했다. 공격 간다. 뒤돌려차기! 야, 임마! 날 참으면 어떡해! 어시스트 피겨 내가 먹을 거야! 야! 저놈이 감히. 자, 어시스트 피겨 뭐가 나오지? 쿵쿵이잖아! 아이고, 나 체력 다 잃겠네. 자, 조병욱의 공격을 하기 전에 김두한의 단죄가 있겠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지? 받아라, 김두한의 단죄. 중간에 NG 장면이었습니다. 김두한의 단죄. 아유, 너 정말로 보고 싶어? 자, 이제 반동 김두한이 TNT 삼킬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난 TNT를 삼킬 거야. 김무옥이 사용하는 TNT, 즉 수류탄이다. 위력이 매우 강력하다. 너를 죽여주마. 아유. 김두한, 체력 낮음. 그때 노린 쿵쿵은 김두한을 공격했다. 아. 1972년 11월 22일, 반동 김두한은 쓰러졌다. 아주 좋아. 난 나가봐야지. 아저씨,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1 더하기 1은 귀요. 자, 빨리 선수들을 구해야지.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아니었으면 전 죽을 뻔했어요. 두분다 무사하셔서 다행이군요. 그놈은 제가 빚졌으니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께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험치를 선물로 드리죠.